왜 저리 까칠해? 저 까칠한가요? 까칠하다면 죄송합니다. 운동 모임 하면서 인사만 나눈 남자분이 저를 자꾸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난 너무 좋아 이런 사연. 혼자 상상연애를 시작했어요. 운동 모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색해질 것 같아 어떻게 떼어낼지 고민이에요. 새해 정초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인사만 나눴는데 나 어느새 공주. 미쳐버리겠네요. 난 너무 싫은데 너무 좋다. 난 이런 내용 너무 좋아요. 이런 사연 너무 내 입맛이야, 진짜.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죠. 내가 뭘 잘못했지? 잘못한 게 없는데 개똥을 받는다든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. 뭐 똥을 해결할까요, 우리가? 그냥 피해야죠. 근데 피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. 이야, 미치죠. 안 돼, 안 돼. 웃음기 빼고 말하자면은 그 운동 모임에 헤드나 수뇌부가 있으면은요, 요걸 좀 전달을 하세요. 너무 곤란하다. 근데 아마 운동 모임에서 초면에 공주라고 부르는 나사빠진 남자는 그런 일을 빈번하게 저질렀으면 진작에 아웃됐을 거라고 생각하고, 내지는 그런 내색을 안 했더라도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 안할 거예요. 특히 여자들은. 그런 멘트를 하는 남자가 거기 여성 회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을 리가 없어요. 그래서 운영진 쪽에 그 얘기를 전달했을 때 아마 막 여론이 왜 이렇게 과민해요? 이렇게는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웨이트 할때 주름 져서 웃으면서 운동한다고 했더니 자기 옆에서도 웃어 달래서 죽고 싶었어요. 이거 여기까지 가면은 그냥 파출소에 신고하세요. 이제 법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. 어떡하겠어요? 우리가 이제 많은 사연들을 접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?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처음 인사만 한 여자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남자와는요, 아무 대화도 할수 없어요. 저는 사람이 갱생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0.00000000001%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요, 그건 없는 거예요. 처음 만난 동호회의 여자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남자랑은요, 어떤 정상적인 얘기도 할수 없어요. 조율할 수 없어요. 그냥 안 돼요. 안 됨. 무슨 말인지 알죠? 안 돼. 그러니까 운영진 쪽에 얘기를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은 너무 안타깝지만은 거기서 마음 편하게 운동할 일은 없어요. 막 머리를 쥐어짜봤자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해결책 그런 거 없어요. 과정이 길어지면 본인만 더 괴롭습니다.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.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. 나도 모르겠지만은 너무 까마득히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. 차단하고 그냥 말안 썼고 어느 동호회나 회칙이 다 있어요. 그게 없으면은 개판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. 저는 얼마 전 상대 남자분이 첫 만남에서 너랑 만나면 내가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는 거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잉?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. 어쩌라고 씨발. 어쩌라고 씨뭐 어쩌라고 어째줄까 뭐 어째줄까 내가. 자. 남자분들, 여자 만나고 싶잖아요? 여자 꼬시고 싶죠? 여자 만나고 싶잖아. 데이트하고 싶고, 연애하고 싶잖아요? 그러면 족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그냥 들을 때, 저런 족 같은 소리를 왜 하는 거지? 나는 저 말에 무슨 뜻이 담겨있고 분석하고 싶지도 않아. 그냥 족 같은 소리예요, 그냥. 뭔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.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. 좋으면 좋다.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. 아,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말하면 안 돼? 어?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지랄을 해야 돼. 꼭그 지랄을 해야 돼, 그렇게. 어? 답답하다, 아주 답답해. 저런 문장을 구사하는 남자를 볼 때, 아, 어쩌면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건가 보다. 그냥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자기만의 인류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어떻게 구성된 문장을 건넸을 때 상대가 가장 많이 불쾌해하는가, 뭐 이런 거를 펜실베니아 모 교수님 연구팀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 파견을 와서 실험 샘플을 채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이런 생각을 한, 그 말이 도대체 본인의 그 연애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리고 만화 감성이라는 것도 심지어 한 90년대 일본 만화야, 진짜. 뭐 어디서 무슨 뭘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?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전에 정말 어렸을 적에 연애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까지 넌 절대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면 안 돼. 그게 우리 사랑의 규칙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. 내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 말을 들을 때의 느낌이에요. 남자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? 뭔족 같은 소리를 하지라고 생각이 들죠? 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지어낸 거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기억하고 있다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뭐 어쩌라는 거야? 뭐 나보고 뭐 어째줄까? 딱 이런 생각들.
내가 어째 주면 되겠노?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.